오, 어디가, 어디가? 어, 뭐야? 오, 오. 아,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 오 마이 갓! 야! 하이, 하이. 중간에 찢어졌잖아요. 순간적으로 저런 대형은 덤블링이거든요. 신랑 입어가지고. 뭐지? 아니지. 저 대형은 덤블링이거든. 덤블링 받쳐주고. 가족 중에 좀 나를 좀 가슴 떨리게 했던 남자가 있다라고 얘기 들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어, 그러면은 전 사실 문세윤 선배님인데 야 예능 나 재밌다 예능상다 이제 예능이다 야 예능 가보자 예능이야 예능이야 그냥 하는 거야 아니 제가 먹방을 진짜 잘 봐요 그럼 그렇지 아, 먹방을 너무 잘 보는데 그럼 그렇지가 왜 들어와요?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진짜 얘기를 들어줘요 예, 먹방을 진짜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먹는 거 보고 너무 옆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사실 신동엽 선배님 옆에 앉고 싶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사실 옆에 앉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 문세윤 선배님 왜냐면 웬만한 포토존은 저리 가라 해요 제 옆에 앉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네. 돈 받고 찍어줘야 돼요 그럼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날씬해 보이고 당연히죠 얼굴 작아 보이고 아니 유아했을 때 사실 약간 움찔하셨던 분이 한혜씨인데 저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나도 봤어요 네. 아 뭐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아. 유아가 좀 그래도 네, 오빠 옆에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 표정량 통해서 나랩바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 맞아요 회사에서 그것만 결단해 그것만 결단해 그것만 애들은 좀 놔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이사 가기 전에 오마이걸 숙소랑 저희 집이 저희 그 망원동 나랩바랑 도로 하나만 뒀어요 바로 앞이구나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바로였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했죠 놀러 와라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회사에다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돗개 1호였대요. 진돗개 1호. 예상사태. 유아씨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효정 언니한테 초대를 해주셨는데 아 그러면 유아야 내가 꼭 너도 데려갈게. 제가 또 음주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이러니까 DJ도 보고 이러니까. 누구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 나도 갈 수 나 성인이니까 나도 갈 수 있다 했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 맞아요. 저 나가고 싶다. 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남자 연예인하고 가까이 지낼 아니 나룻바만큼은 아 안 되더라고 아 이거 핸드폰 생긴 거 아는데 아. 아니 우리 승희가 승희도 이제 나룻바 너무 가고 싶어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제는 좀 허락을 대표님 저희 이제 좀 허락을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음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나룻바에서 언니가 해주시는 디제잉 들으면서 신나게 즐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 어른 아이고 야 나래도 한마디 해, 나래도. 저 대표님, 제가 애들 잘 그 보살펴가지고 아침에 잘 보내겠습니다. 아침에! 와! 아침에 잘 만약에 대표님이 함께 가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아, 대표님 결혼하셨니? 안 하셨어요. 같이 오십시오. 아. 내가 대표님 맞출게. 아가리 놀아라. 대표님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네가 맞어. 내가 맞출게요. 우리 혜님이는 오마이걸 알죠? 그렇죠? 노래도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네, 저희가 알아서. 저희 진짜 방송 많이 보거든요. 야, 그래요. 오늘 생일인 것도 알았어요. 아니, 어머. 되게 미안하겠다. 이제 방송에서 오마이걸 노래 많이 틀어 줘요. 아시겠죠, 형님? 예, 음방에서 꼭 틀게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재문 해님입니다. 님들아, 노래 좋지 않아요? 오 마이 갓 비밀 정원